우리 몇번 만났잖아. 언니가 중요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, 사실. 근데 잘 따라오고 있나, 어쩌고 있나, 언니가 궁금해가지고 맨눈으로 싹 댓글을 스캔했지. 아주님께서 조회수가 10만인데 정말 저한테만 알려주시는 거 맞나요? 집착하지 마. 언니는 집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사귈 때 있잖아. 누나 우리 무슨 애인? 그럼 바로 헤어져. 집착하지 마. 라이터 아우라님, 이 언니 졸라 좋군. 사랑하지 마라. 상처받는다. 삐셀 크흐 똥꼬 발랄님께서 애들한테 이 채널 알리고 싶어요. 유유. 왜 울어? 알리면 되잖아. 왜 우냐고. 일산 아저씨님. 나 일산 아저씨 너무 좋아. 왜 학교에서는 경제교육보다는 국영수를 우선시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음. 자본주의에서 평생 노동자로 사는 것보다 비극적인 것은 없다. 이 아저씨 내가 섹시. 댓글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 아니면 언니 이거 진짜 저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언니가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여러 사람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선정을 해서 언니가 책 3종 세트 있잖아. 부자 언니 부자 특강, 부자 언니 부자 연습, 그리고 부자 언니 1억 만들기까지 세 권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언니가 또 사인을 해갖고 언니가 거기다가 고민에 대한 멘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보내주려니까 댓글들 많이 많이 달아줘.